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죠? 전혀 안 받습니까? 아직 많아서 좋은 현상입니다. 어려워요. 지난주 것이 어려웠습니까? 지난주에 것이 어려워서 제가 가능한 한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더 어려웠어요. 더 빨리 했으면 쉬웠을걸. 다른 데서는 조금 더 빨리 했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는데 좀 더 빨리 할 걸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 했는 걸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금융론이었죠. 금융론을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진도 나가 있습니다. 금융론에서 금융론의 이제 기초에 용어 정리에 해당하는 게 있었는데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하는 게 있었죠.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고요.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그리고 지분금융의 특징은 배당을 하는 거였죠. 근데 부채금융은 이자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의 예가 대표적인 게 주식인데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REITs가 바로 그런 거라 그랬죠. 그 외에도 펀드 가입한다거나 우리 펀드 가입하면은 배당해 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분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션이나 조인트 벤처 이건 이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지분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은 채권이 대표적인데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지난주에 공부하신 MBS 이게 대표적이에요. ABS도 부채금융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제 이런 내용 들어갔었죠. 이제 저당 상환 방법으로 들어갔어요. 저당 상환 방법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채증식 상환 있죠.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채증식 상환은 원리금 균등은 지불하는 원리금이 일정하죠. 원리금 지불액이죠, 이게.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요. 원금 상환은 점점 늘어나죠. 여기 이제 원금 상환, 여기 이자 비용이고요. 처음에 이자가 많다 이제 점점 줄어들고요. 원금 상환이 처음에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만기의 절반이 돼도 원금의 절반을 상환할 수가 없죠. 약 3분의 2 정도 가야 원금의 절반을 상환할 수가 있죠.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합니다. 원리금 지불액이 원리금 지불 일정한 게 아니고 원금 상환이 일정하죠. 원금 상환이 일정한데 이게 이자가 점점 줄기 때문에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체감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금 상환이고요. 그다음에 채증 여기 체감식이라면 여기 이제 채증식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처음에 이자보다도 적은 돈을 갖다 주기 때문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죠. 마이너스 상환.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면은 빚이 줄어드는데 마이너스 상환을 하니까 처음에 빚이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비교한 그림이고요. 처음에 제일 많이 은행에 갖다 주는 게 바로 원금 균등 상환이죠. 원금 균등 상환이 지불하는 금액이 제일 커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납입을 하게 되면은 잔금이 제일 적게 남는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이죠. 그래서 은행에 이자를 제일 적게 갖다 주는 거죠. 원금 상환액은 어차피 똑같이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지만 은행에 갖다 주는 이자의 총 합계가 제일 적게 되는 방식이 바로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럼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최증식이 제일 많겠죠. 이거는 이제 처음에 오히려 빚이 늘어나니까 총 전체 기간 동안에 이자 갖다 주는 총 합계, 이자 합계 제일 큰 게 최증식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원리금, 고정금리 변동금리에서는 요거 생각하시라 그랬죠. 이것은,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되고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상환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금융기관한테 유리한 방식이고 이게 불리한 방식이어서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대출 시에 고정금리가 더 높게 대출이 이루어지죠. 근데 변동금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그거 말고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은 금리 조정 주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금리 조정 주기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어디에 가까워져요? 고정금리에 가까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길면 길수록 대출자가 위험이 더 큰 거고요.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에게 위험을 더 많이 전가한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금리 조정 주기 짧다는 얘기는 즉각즉각적으로 금리 조정을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별 위험이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 이제 변동금리 비교하는 거였어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였어요. 저당 유동화는 자, 이 단어를 보면서 뭐가 연상이 돼야 돼요? 유동화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현금화가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고서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보고서 머릿속에 다른 것을 연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용어들을 만들 때에는 그 용어를 설명하기 위한 긴 내용이 있죠. 그 긴 내용을 다 용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내용을 아주 축약해서 용어라는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보면서 그 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전범위에서. 전범위에서 어떤 용어를 봤을 때 그 내용이 연상되도록 하면은 그게 바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하면은 뭐가 연상이 되나요? 법률 행위 하는데 계약이 연상이 되면은 아직 내공이 덜 쌓인 거예요. 예, 법률 행위 하면은 의사 표시가 생각나야 돼요. 아, 그 11월에 했는 거예요? 11월, 이건 수준이 조금 낮은 거구나. 죄송합니다. 이미 다 뗀 거였어요.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률 행위 하면은 의사 표시 빠지면 안 한대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과 효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거든. 어떠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어떠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그 민법이든 형법이든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떠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민법도 마찬가지. 어떠어떠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법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어떠한 요건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면은 사실은 법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더 이상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것이 어려운 거죠. 문학은 경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참 몰랐던 것 같아요. 문학을 진짜 국어가 어려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수학이나 이거는 딱딱딱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더 이상 다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저보고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아무튼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를 머릿속에 떠올리도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유동화하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현금화. 근데 뭐를 현금화한다? 저당 채권을 현금화한다. 저당 채권. 근데 이 저당 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은행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표현하기를 1차 금융기관 또는 저당 대출기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시험의 문장으로 표현될 때는 저당 대출기관 또는 1차 금융기관. 저당 대출기관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상을 해야 되죠. 은행이라고 하면 너무 쉽잖아요.
예, 그리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일상 용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당 대출 기관이 갖고 있는 무엇을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다. 이게 유동화다 이 말이죠. 예, 개념은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럼 개념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조와 효과, 다음에 그 증권 이렇게 했어요. 개념은 현금화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구조하면은 이렇게 자 원래 있던 요 구조 이건 원래부터 있던 시장이었죠. 이건 무슨 시장?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이제 차입자가 자금 수요자고요. 1차 금융기관이 자금 공급자죠.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채권이 넘어옵니다. 무슨 채권? 저당 채권. 뭐를 저당 잡은 채권?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돈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갖고 있는 돈이 점점 줄게 되면은 현금이 부족해지겠죠. 그랬을 때 예금주들이 찾으러 왔을 때 예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거를 뭐라 표현한다 그랬어요?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라 그랬어요. 이럴 때 1차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도해서 팔아서 네. 채권을 팔아서 뭘 마련하는 거예요? 현금을 마련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유동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요 뒤죠. 이건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몇 차 시장에서 유동화 이루어져요? 예, 2차 시장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몇 차 시장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근데 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제 채권이 양도되고 여기서는 뭐가 발행이 되고 증권이 발행돼서 이 증권 대금이 또 이쪽으로 오죠. 그러니까 채권이 유동화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뭐가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넘어온다는 얘기죠. 자금이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자금이 공급된다 이 소리예요.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몇 차 시장? 2차 시장. 네,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은 1차 시장이죠. 자, 사람들이 수업 들을 땐 다 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문장으로 해놓으면 뭔 소리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게 문장으로 표현됐을 때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장으로 표시를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낯설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으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 아 이게 그 소리구나 이걸 이제 매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명 들어도 설명이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처음 단계는. 근데 두 번째는 설명은 알아듣겠는데 책을 봐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책을 봐서도 이제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그래야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시험은 문장으로 보는 거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업 들을 땐 다 알겠대요. 근데 시험 보면 모르겠대. 그게 거기서 거긴데. 그 내용이 바로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내용에 다 이미 설명은 다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여기가 이제 2차 금융기관이죠. 여기가 투자자가 되고요. 자, 이제 구조가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그다음에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이렇게. 그다음에 효과는 주체별로 보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어요? 1차 금융기관의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금화하기가 쉬워졌지 않습니까? 현금화하기가 쉬워진 거를 표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유동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또는 유동성 위험은 낮아진다 이렇게. 유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낮아지고. 예, 요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덩달아 얘네들은 대출받기가 쉬워지니까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더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은 여기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증권이죠. 근데 이미 앞에서 투자론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하게 된다.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니까 구색을 다양하게 갖춘다 이 말이에요.
포트볼 구성이 다양하게. 그죠?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예, 이런 이제 핵심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다 어떤 글을 읽을 때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 가장 핵심되는 흐름들이에요. 이게. 예, 가장 핵심되는 흐름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살을 붙일 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것들만 해도 기본적인 점수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자, 요 증권을 발행하는데 누가 돈을 마련하는 거요. 2차 금융기관이 지금 돈이 또 없는 거죠. 계속 사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대신 뭐를 갖게 돼요? 채권 집합을 갖게 되죠. 채권 집합은 이거는 이제 누구의 자산이에요? 2차 금융기관의 자산이죠. 그러니까 다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돈을 마련할 때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방법과 하나는 저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채권 집합이 2차 금융기관 자산인데 이 자산을 근거로 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이 자산을 팔아버리는 방법. 팔아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요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MBS의 종류에서 자, 요 MBS가 뭐라 그랬어요? 저당 담보 증권 또는 주택 저당 증권. 주택 저당 채권 집합 담보부 증권. 말이 기니까 주택 저당 채권 집합 담보부 증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 단어를 하나하나 떼서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부르면 되잖아요. 여기 채권은 뭐를 저당 잡은 채권?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고 이거는 그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 집합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 또는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되니까 주택 저당 채권 집합 담보부 증권 이렇게 말이 길단 말이죠. 그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줄여서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 하면 간편하잖아요. 또는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번역할 때 S로 끝나면 뭐예요? 증권으로 번역하고 B로 끝나면 채권으로 번역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종류에 두 가지를 먼저 했어요. 하나는 MBB라는 거 하고 하나는 MPTS. 요거는 채권으로 끝나죠. 요거는 증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Securities. 그래서 저당 담보 채권이고 요거는 pass through. 통과한다 그랬어요. 요걸 번역할 때는 pass through 이체라고 그랬어요. 이체. 넘어간다. 됐나요? 이체 증권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요게 채권형.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주는 증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발행자가 2차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1차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발행자가 이 MBB를 발행했다라는 것은 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MBB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돈을 뭘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을 때의 증서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빌리는 거죠. 뭐를 공동으로 담보 제공하고요. 채권 집합을 투자자들한테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 나 돈 빌렸습니다 하는 그 증서가 MBB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형이다 해서 이럴 때 뭐를 많이 묻는다고요.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2차 금융기관한테 있는 거죠. 발행자한테 있다 그래요. 발행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는 2차 금융 발행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채무자가 됐고 채권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원래 채무자 채권자 관계에서는 그대로 있죠. 이 채권의 소유권은 여기에 있으니까 맞죠? 주택저당 채권에서의 채무자는 여기고요. 주택저당 채권에서의 채권자는
얘가 되는 거죠. MBB에서 채무자는 발행자가 되는 거고요. MBB에서 채권자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 별개, 별개. 그러니까 이쪽에서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2차 금융기관은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얘가 저기 상환을 해도 얘는 저기 상환하면 안 되고 꼬박꼬박 갚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안전하다고요? 투자자들한테는 안전하다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어떻겠어요? 수익률은 낮습니다. 근데 MPTS는 뭐라고요? 이 채권 집합을 아예 팔아버렸잖아요. 공동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럼 공동으로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해서? 차입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채권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간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빠져버리니까 이쪽에서 원리금이 상환이 되면은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그냥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이체가 되는 이체. 예, 저기 상환하면은 저기 상환하는 대로 이체를 해주면 되는 거고 돈이 안 넘어오면 안 넘어온 대로 안 넘겨주면 되는 거고. 됐나요? 자, 거기 뭐라고요? MPTS 이체 증권. 이체한다. 여기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이 투자자한테 있죠. MBB 비발행자죠. MPTS T는 투자자예요. B 비읍. T 티읍. 이러니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예. B는 비읍, T는 티읍. 그죠? MBB 발행자. 아주 간단하죠. MPTS 투자자, T 투자자.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MPTS는 조기 상환 위험이나 원리금 상환 위험이 누구에게 이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투자자에 다 이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권리도 이전이 되지만 위험도 다 이전이 되는 거죠. 예, 함께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권리만 넘어간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예, 보통 권리와 의무는 함께 생겨요. 함께. 예, 그래서 권리만 생기는 거를 무슨 계약이라 그러죠? 한쪽만 이익을 얻는 이익 뭐 계약이 있잖아요. 편무계약. 한쪽만 의무가 있는 계약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거의 잘 없잖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예, 금융론 저당 유동화가 여기까지였어요. 그죠? 생각나시나요? 어렵나요? 들을 때는 또 알 것 같아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리츠했어요. 자, 요거는 은행이 현금 마련하기 쉽게 하도록 제도를 도입했다 그랬죠. 예, 여기를 도입했는데 요거는 누가 현금 마련하기 쉽도록?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돈 마련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매각하는 부동산을 사주도록 회사를 설립하기가 쉽게 제도를 도입한 거죠. 예, 그래서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그랬어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쉽게 사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와 설립 자본금 또는 이 최저 자본금 이런 걸 했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에는 자기 관리, 위탁 관리, 기업 구조 조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예, 자기 관리는 실체형. 요거는 명목형이라고 그랬어요. 요런 명목형. 자,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이 있다 없다?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이 있죠. 그리고 지점 설치도 가능하죠. 근데 명목형은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립할 때 발기 설립이에요? 인가 설립이에요?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이에요. 인가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제출을 했을 때 인가가 떨어져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가. 근데 발기 설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설립이 돼요. 그게 발기 설립이에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발기 설립이 더 쉽다고요? 인가는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 발기 설립은 따로 인가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발기인들 해서 그 여러분들 민법에서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훨씬 규제를 완화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발기 설립할 때
근데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5억 원, 3억 원. 설립 자본금은 적어요. 왜 그렇게 한다 그랬죠? 처음 설립할 때부터 자금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금이라는 거는 운영할 때, 영업할 때 필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일단 돈을 적게 해서 설립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이 얼마예요? 5억 또는 3억. 실체형은 5억이지만 명목형은 3억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설립할 때는 쉬워요. 근데 이제 설립하고 나서 뭐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이렇게 하면 뭐를 할 수 있게 돼요? 설립한 후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뭘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 영업인가 또는 등록 그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얼마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예, 실체형은 70억 이상, 명목형은 50억 이상. 이게 바로 뭐예요? 최저 자본금이에요. 이 취지를 아시겠죠? 왜 이런 설립 자본금을 했는지. 그 취지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영업 준비할 때까지 돈을 쓰지도 못하고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어떻게 쉽게 설립하도록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돈을 모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자마자 바로 어디에 투입하면 돼요? 돈을 모으자마자 바로 영업하는 데 투입을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취지가. 됐죠? 자,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 최저자본 이런 것까지. 예, 일단 이제 이런 거 하고 뭐 공모라든가 뭐 다른 것들은 나중에 예, 할 거니까 일단 예, 패스하시고요.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 받는 거라 그랬죠. 대출 받는 건데 예, 물적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물적 담보나 신용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뭘 보고 대출을 해준다? 예, 그 사업의 수익성.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해 준다 이렇게. 예, 여기서 말하는 담보는 민법상 말하는 그런 담보가 아니죠. 민법에서 말하는 담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런 의미의 담보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 의미의 담보라고 볼 수 있죠. 예, 뭘 담보로 해서 뭘 담보로 제공을 해 줄 거냐 뭐 이렇게 할 때 내 콩팥 하나 내놓을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런 의미의 담보죠. 예,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게 뭐가 있냐고 이게. 예, 혹시라도 사업이 안 되면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예, 원래 담보가 큰 말이에요 작은 말이에요? 예, 담보 이 저당보다는 큰 말이죠. 저당보다는 큰 말이죠. 예,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하는 게 이게 다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라는 말은 민법상으로는 저당권의 더 큰 말이에요. 저당권의 큰 말. 저당권은 담보권의 예, 작은 말이고. 근데 예, 여기서는 그런 민법상 담보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예, 앞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거 보고 대출해준다 이런 의미죠. 자, 근데 이걸 대출을 해줄 때는 사업자가 있고 예, 다음에 금융기관이 있고 금융기관이 누구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한테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대출해준다고요?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해주는 거죠. 여기에 대출해주는 거죠. 여기도 일부 출자를 하고요. 여기에 대출을 할 때 고리로 대출해준다고요. 고리로. 에, 그리고 이 고리로 대출해주는 게 함부로 쓰이면 안 되니까 무슨 계정을 둔다 그랬어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둬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둬서 입출금을 통제한다 그랬죠. 돈의 입출금을 통제를 해요. 예,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건설사들이나 이런 회사들 있으면 얘네들한테도 뭐를 세우는 거예요? 보증을 서라 뭐 이렇게 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분산을 시켜요. 근데 자, 이 구조에서 이 사업자의
이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프로젝트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어떻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대출을 해주더라도 그 대출이 이 사업자의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 회계장부에는 기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 받기가 더 쉽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효과라 그랬어요? 내용은 했잖아요. 그거를 무슨 효과라고 이제 말이 나와야 돼요. 이제 아직은 옹알이가 안 되겠지만 3, 4월 되면 이제 슬슬 나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장부외 금융 효과라고. 장부외 금융 효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부외 금융 효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뭘로 나와야 돼요? 단어로 나와야 돼요. 단어로.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부외 금융 효과 이렇게. 그죠? 맞지 않아요. 이렇게 전 과목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키워드거든요. 부외 금융 효과에 의해서 부외 금융 효과.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추가로 채무를 받아들일 여력이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록된 거에 비해서 말이에요. 기록됐다면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못 받을 대출을 기록이 안 되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은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 프로젝트가 도산했을 때 사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없죠.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이론적인 모습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비소구 금융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자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증을 세운다거나 사업자도 너도 좀 보증을 서라 아니면 또는 보험에 가입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지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제한적 소구 이렇게. 제한적 소구,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됐나요? 자, 결국은 용어예요. 결국은 용어. 그 내용,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용어를 처음 보면은 아 이게 뭔 소린가 하지만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설명 들은 거를 그런 용어와 매치시켜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시험에 문장으로 표현됐을 때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이 시험 맞출 수 있는 거죠. OX를. 그죠? 예. 자,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다른 것들 뭐 이렇게 잡다한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이용 활동 뭐 또는 개발 뭐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자, 오늘 할 차례는 오늘은 어디요? 381쪽인가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맞나요? 위험했어요? 위험했습니까? 381쪽 위험, 개발의 위험 맞죠? 여기서부터 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그 앞쪽에 있는 거는 그 단어 정리 정도가 많고요. 그 앞쪽에 있는 것도 좀 볼까요? 일단 개발이라고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개발. 이용 활동은 뭐 중요도가 낮으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조성하는 것. 그러니까 개발 목적으로 쓰고 보존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보존 목적으로 남겨놓고 생산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토지를 기본적으로 토지 적성 평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 거기 뭐 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뭐 공장을 짓든 이렇게 지어서 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 조성된 곳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는 거, 이게 개발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의 관리,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라고 할 때에는 토지를 조성하는 거, 건물을 건축하는 거 말고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개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것도 포함시켜서 얘기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거 안 했나요 혹시? 했죠? 그때 어디 갔다 왔어요?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까지 이게 조금 더 법에서는 조금 더 넓게 개발을 본다 그랬죠. 근데 건물을 건축하는 것 말고도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새로 짓는 거죠. 새로 짓는 것도 개발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존의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으로 사용하던 곳을 요거를 상가로 이렇게 카페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가정집인데 뭐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점으로도 하고 뭐 또 카페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렇게 하는 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용도 변경? 개발이라고 보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 용도 변경도 개발, 대수선도 개발, 리모델링도 개발, 법적으로는 좀 더 폭넓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되는 것만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시공을 담당하는 거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 개발의 의미는 그거예요. 개발의 의미는. 자, 근데 이 개발의 분류에 가서 잡다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주체에 따른 분류했을 때 공영 개발을 1섹터, 민간 개발을 2섹터, 민관 합동 개발을 3섹터라 그래요. 민관 합동 개발. 그 중에서 이제 공영 개발은 이제 나중에 좀 더 본다 그랬고요.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자금과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체 개발 사업은 뭐예요? 자체 개발은 셋 다 한 사람이 다 조달하는 거죠. 셋 다 한 사람이 다 조달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업 시행이 이제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해요. 혹시 이제 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 그 자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자기가 이제 바로 조달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공동사업이 공동사업. 공동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대체로 땅을 대고요. 개발업자가 자금과 노하우를 대는데 거기에 등가 교환 방식 이름 뭐예요? 등가 교환. 이거는 키워드가 투입 자금 비율이에요. 투입 자금 비율. 비율에 따라 토지 가액과 토지 평가에 그다음에 건축비 비율에 따라 하죠. 비율에 따라 몇 대 몇 나누는 거죠. 비율에 따라. 비율에 따라 등가 교환이에요. 그다음에 공사비 대물 변제 있죠. 대물 변제. 물건으로 주는 거. 공사비를 뭐로 준다? 물건으로 준다. 또 공사비를 뭐 분양금이 들어오면 분양금으로 지급해. 분양 수익금이면 분양금을 지급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사업 위탁 방식 이게 좀 독특하다 그랬죠. 사업 위탁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사업 위탁 방식이 이제 토지 신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은 특징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금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만 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거죠. 사업 시행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자금 다 대주고. 그래서 사업의 명의가 누구 명의로 진행돼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는데 토지 신탁 방식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서 그 신탁회사한테로 넘어가면은 신탁회사가 자금도 투입하고 뭐도 다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신탁 방식이고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둘 이상의 회사가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뭐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때문에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죠. 됐나요? 또 투자자 모집형 이런 것도 있긴 하죠. 투자자 모집형은 이제 신디케이션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 했었어요. 됐나요? 자,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 무슨 뭐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재개발에서 보전은 뭐라 그랬어요? 보전은 현상 유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예방하기 위한 재개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수복 재개발은 뭔가 노화된 거 있는 거를 제거하는 거죠. 노후 불량화 요인을 제거하는 거, 이게 수복 재개발. 유형 개발, 무형 개발, 복합 개발. 유형 개발은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는 거고, 무형 개발은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는 거고. 자, 됐나요? 자,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부터인데,
이게 이제 그나마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거 사실 다음에는 이거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별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이제 워포드라고 하는 학자가 분류한 내용인데요. 이게 법적 위험하고요, 시장 위험하고 비용 위험 이렇게 있어요. 법시비 이렇게. 법적 위험은 법 개정이라든가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도 위험이 있었지 않았나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서도 사금법인유 했죠. 투자에서도 있었잖아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융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죠. 금융적 위험 하면은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위험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하지 않으면 금융적 위험은 없다. 그러면서 지렛대 효과도 없다. 지렛대 효과하고 함께 해서 금융적 위험을 말씀드렸죠.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사업상 위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1월 달에.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상 위험. 사업하는 사람이 걱정스러워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거는 장사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장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장사가 돼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 뭐 중개업도 사업이라면 중개업에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는 거, 장사 안 되는 거죠. 또 물건을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죠. 또 식당에서는 손님이 없는 거죠. 이 장사 안 되는 거죠. 이 장사가 안 되는 거는 수요 공급의 문제로 넘어가시라 그랬어요. 수요가 너무 없거나 공급이 너무 많거나 하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시장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결국 장사가 안 된다는 거는 시장 위험이라는 얘기예요.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장사가 안 되네 하는 거를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걸 무슨 위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한다. 시장 위험. 장사 안 되는 거는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에요. 근데 그 사업하다 보면 이게 장사가 정말 안 돼서 망할 수도 있지만 장사가 잘 되는데도 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이 난다거나 또는 직원이 횡령을 한다거나 그렇잖아요.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이 사업하던 사람이 자 이러면은 장사 잘 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또 다른 요인 때문에 망할 수도 있죠. 이런 시장 위험 외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포괄적인 위험을 운영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업하다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그리고 그 부동산의 위치적 위험,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업상 위험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들으셨던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11월, 12월 달에 몇 분 안 계셨던 것 같네, 보니까. 그죠? 계셨던 분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사업상 위험은 시장 위험, 이게 제일 걱정돼. 장사 안 되는 거. 그게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장사 안 되는 거 무슨 위험이라고요? 시장 위험.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무슨 위험?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 그 사업상 위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장 위험이 이제 여기도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럼 개발할 때 시장 위험이 뭐겠어요? 개발할 때 시장 위험은? 이게 금방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지금 안 팔리는 거지. 시장 위험 하면은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장사가 안 된다를 시장 위험으로 했으면 이제 시장 위험을 보면은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개발에서 시장 위험은 장사 안 되는 거는 안 팔리는 거죠. 분양이 안 되는 거. 그런 위험, 그런 위험. 아시겠죠? 분양이 안 되는 거. 다음에 이거 비용 위험은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개발 기간이 길어서 비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한 2, 3년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은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환율이 올라가거나 또는 예상치 못하게 개발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면은 금융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위험에 대한 대책들에서 대책들. 그럼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확정된 토지.
자,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예?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토지 이용 계획이 뭐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 것 같으니까 질문한 거예요. 예, 공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 관리 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 관리 계획에서 하죠. 도시 관리 계획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 시설의 설치,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맞죠? 지나갔죠? 한참 됐죠? 한참 됐으니까 다 까먹었겠죠? 혹시 그거 할 때,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했나요? 그런 말은 안 했나요? 그런 말은 못 들어보셨어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획,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계획. 이것도 안 들어봤나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네요.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그래요. 비구속적 계획. 그거는 이제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이거는 변경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변경하더라도.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에요. 근데 요거는 구속적 계획이라 그래요. 요거는 변경을 했을 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변경해가지고 누군가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바꿔. 그게 구속적 계획의 의미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함부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뭘 보고 토지를 사면 돼요? 도시 관리 계획을 보고 토지를 사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도시 관리 계획으로 되어 있는 뭐 용도 지역이라든지 용도 지구, 여기에 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 관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건축법상 뭘 지을 수 있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을 거라면 행위 제한 같은 게 다 되어 있을 거라고요. 예, 그걸 보고 사면은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전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하겠다 라고 노무현 정부 때 발표했을 때, 자, 그때는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기 전이었죠. 예, 그런데 이미 대기업들은 여기 땅을 사기 시작했죠. 이제 옮긴다 하니까 건설사에서 다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노무현, 이명박 때 이제 안 한다 했잖아요. 샀던 건설사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때는 이제 난리 난 거지. 예, 그때는. 근데 또 다시 또 한다 했으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이 큰 거죠, 사실은. 예, 그런 건 아직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큰 거죠. 자, 아무튼, 대신, 위험이 클 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돈 벌려면은. 아무튼 이게 이제, 대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대책은 공법상 위험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공법상 위험에 대한 대책이고요. 사법상 위험도 사실은 있어요. 사법상 위험도 있다고요. 뭐가 사법상 위험일까요? 사법상 위험이 뭐가 사법상 위험일까요? 소유권 관계와 관련된 소유권. 소유권과 관련돼 있어요. 소유권 관계. 상린 관계. 민법에서 얘기하는 상린 관계. 옆에 뭐, 가지가 넘어오면 자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뿌리가 넘어오면 자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또, 소음이 어느 정도는 넘어가도 참을 수 있지만 소음이 너무 심하면 못 참는다. 먼지가 어느 정도 날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너무 심하면 못 참는다. 자, 공사할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사할 때 먼지 날리죠. 진동 나죠. 이런 소음 심하죠. 이런 것이 이웃에 피해를 끼치면 자꾸 뭐가 들어가요? 민원이래, 민원이. 근데 그게 어디까지가 참을 수 있는 정도고 어디까지가 못 참는 이유 파악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그 어려운 건데 사람들이 자꾸 민원 넣으면 공사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거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요.
예, 굳이 이제 대책을 얘기하자면, 예, 뭐 술 한 잔 잘 사주고, 예, 공사할 때 예, 화장지 돌리고 떡 돌리고 이렇게, 예,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진동 막 이렇게 먼지 날리고 하니까 그 예, 저기 페인트 새로 칠해줄 테니까 참아달라고, 아니면 뭐 문도 고쳐줄게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무마시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사불상의 경우. 그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장 상황이 어떤지 보는 거를 흡수분석이라고, 흡수분석. 흡수분석이 뭐겠어요? 예,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나 잘 예, 분양됐는지, 임대됐는지, 그게 흡수, 시장이 흡수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흡수율 분석이 있고요. 흡수기간 분석이 있어요. 예, 흡수율은 지난 1년간 공급된 부동산이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흡수됐을까? 이렇게. 예, 흡수기간은 100%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흡수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 흡수기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자, 근데 이거는 과거 분석이에요. 과거 분석이긴 한데 궁극적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게 이제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자, 여기 이제 최대 어디까지만 내가 부담하고 더 이상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계약인데, 즉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으면은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은 처음서부터 계약 금액을 높여서 계약하려고 하겠죠.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382쪽에 그 시장 위험과 관련해서 그 도표가 있죠. 그 도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거는 따로 보지 마시고요. 그 외에 A 위주로 보시면 돼요. 법적 위험하고 시장 위험의 A,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요거 위주로 보시고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하고 이제 남은 내용들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 요거 개발 끝나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다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